유엔 청춘 영어. 오늘의 영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알파벳을 읽어봅시다. 첫 번째. H. H. 두 번째. R. 에? I. I. 다음. 그거? H. 아니지, 이거 세 번째 거. 그거요? 네, 세 번째 거는 G. 지. 다음. 없네, 이건가? 아닌가? 다음, 이거. 목이 긴 거. 그게 H야? 아들 뭘 봤어? H. H. 그다음에 여기 옆으로 와서 E. 이게 무슨 E야? 이거 새인데 새. I. A. A. 그다음에 요거는 L. L. 1자는 뭐지? 그러니까 점이 있는 거는 I야. 여기 봐봐. 여기 위에 거 봐봐요. 이거 점이 있는 건 I. 점이 없는 건 L. L이야, L. 봐봐, 여기. 엘? 이게 점이 있는 거 있잖아요. 점이 있는 건 I. 점이 없이 그냥 일자를 쓴 거는 L이야, L. 할때 L. 예. 이게 L이에요. 그 다음. 다 잊어버렸어. 테레 하면 되지, 그럼. 이거 뭐야? T. 그렇지, T. 이거 점 있는 거. I. I. 다시 또 나왔네, 이거. T. T. 이거. 그거. 몰라. 이거는 유. 이거 피 뒤집어 놓은 거. 피를 한 바퀴 돌려 놓은 거 있잖아. 지. D. 지. E. 그다음에 이거 외운 거 나왔다. 지. 이거 엄마 이름 할 때, 이. 이. 그다음 이거. 알. 아, 이게 목이 긴 거는 뭐라고 했어? 목이 긴 거. 이게 목이 기는 거야? 예. 여기 목이 길잖아, 여기. 목이. H. 그렇지. 목이 긴 거. 나왔다, 엄마 이름. E. 요거. 점 있는 거. I. 그렇지. 요거. S. 그렇지. 이거. 또 G. 이게 무슨 뒤에 요거 했잖아, 지금 아까. 여기서 했고, 여기서 했네. 십자가의 끝에 꼬부라진 거. 그게 뭐라 그랬지? 티요? 네, T. T. 아까 여기서나 했어. 여기서는 엄마가 얘기했다고. T라고. T, T, T. 그 다음에 요거. S. 그렇지. 요거 목이 긴 거. R. 목이 긴 거. H. 그렇지. 목이 긴건 H. R은 이게 R이라고 했잖아. 이게 R. 새싹처럼 생긴 게. 목이 긴 거는 H예요. 그다음 요거. O. 요거. G. 요거. K. 그다음 이거. S. 좋아. 이거. S. 다음. W. 점 있는 거. I. 그 다음에 요거. 끝에 꼬부라진 거. T.
T. 그렇지, T. 이거, G. Z. E. E. 왜 나왔네? 샜어. 아이, 샜어. 새싹이 아이가 아닌가? 점 있는 게 이, 아이야. 알, 알. 알. 그 다음에, 일자인데 점이 없는 거. 니. 뭐라고 했어? 아이. L. L? L, M, N 할때 L. 따라 해보세요. L. A. 아, A. 알. 이게 뭐야? 저 목이 짧은 거. 알은 새싹이 알이고. N. 그렇지, N. N, 목이 N. 짧은 건 N. 그리고 P를 뒤집어 놓은 거. G. D. D? D. 어. D. 잘했어요. 오늘 잘했어요. 예. 그럼 아들이 먼저 읽어보고, 따라서 읽어보세요. 응? 예. H. I. I. G. G. 따라 읽으세요. G. H. H. A. A. L. L. T. T. I. I. T. T. U. U. D. T. E. E. H. H. E. E. I. I. S. S. T. T. S. S. H. H. O. O. C. C. K. K.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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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I. I. T. T. Z. Z. E. E. I. R. R. L. L. A. A. N. N. D. T.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공부를 끝내겠습니다. 예. 청춘 영어 끝. UN 청춘 영어 끝.